그거 살려놓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? 보람? 보람 같은 거 난 필요 없어. 한 가지 더요.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요. 이집트 우화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는데 저승문의 사자가 딱 두 가지를 묻는데요. 당신은 기쁘게 살았습니까? 다음 질문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기쁘게 했습니까? 그 질문에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천당에 보내준대요. 아저씨, 아저씨는 지금까지 기쁘게 살았어요?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? 브라질 좋아요? 아무렴 고향만 하겠냐? 근데 너 동생은 어떻게 됐어? 찾았어? 아니야. 안타깝다. 정말로. 먹자. 네. 서울은 다니러 오신 거예요? 내가 이번에 브라질 한인 봉제협회 회장 맡기로 했어. 와, 진짜요? 아저씨 출세했네. 그래서요? 그 뭐 현지인들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해. 뭐 디자인이라든지 재봉 기술이라든지. 그래서 여기 봉제업계하고 서로 자매결혼 맺어서 서로 상호 교류하면 어떨까 하고. 그럼 우리 영미사랑 자매결혼 맺는 거 어때요? 영미사가 그 정도 기량이 되냐? 아저씨, 영미사 무시하지 마요. 지금 매장이 몇 개인 줄 아세요? 서울에 8개, 지방에 4개. 그리고 5월엔 미도파 매장에 입점해요. 고급 브랜드로. 정말이야? 네. 근데 사실은 저 영미사 관뒀어요.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? 무슨 일은 있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. 좀 더 멋진 일을 하고 싶어서요. 그 멋진 일이 뭔데? 차차 말씀드릴게요. 내일 영미사에서 만나요, 아저씨. 알았어. 먹자. 잠깐만. 자. 준영아, 이젠 밥 같은 건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돼. 친구들 젓가락질 다 하지. 준영이도 젓가락질 배워서 혼자 먹어. 처음엔 다 그래. 그래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야. 시골로 이사가는 이모는? 이모랑 같이 안 살아? 이모는 회사 다니잖아. 그러니까 이모 못 만나? 왜 못 만나? 방학 때도 만나고 만날 수 있지. 아빠 혼자 이사가. 뭐? 준영이 이모랑 살 거야. 너 시골 좋다면서. 마음에 든다면서. 이모랑 안 가면 시골 싫어. 이모 없어도 아빠가 있잖아. 준영이 사랑하는 아빠가. 이모가 옆에 없으면 자꾸 엄마 생각난단 말이야. 준영아. 이모가 옆에 있으면 엄마 생각나도 참을 수 있단 말이야. 엄마 보고 싶어. 엄마. 준영아. 엄마. 누구세요? 왜요? 엄마. 죄송해요, 늦었어요. 준영아! 이모! 어떻게 해, 준영이가 울어요? 나 시골 이사 안 갈래! 이모랑 살래! 이모랑 헤어져야 한다. 안 그러면 시골 안 데려간다 그러셨어요? 네 맘대로 말 만들지 마. 괜찮아, 괜찮아. 이모 시골 갈 거야. 덕천에 갈 거야. 덕천에 가서 살 거야. 진짜야? 무슨 애한테 그런 쓸데없는 희망을 줘. 쓸데없는 희망 아니거든요. 저 덕천에 가요. 덕천에 가서 살 거예요. 뭐 때문에 네가 덕천에서 살아? 준영이 때문에? 아니요. 선생님 때문에요. 행복해. 걱정 마세요. 선생님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.